그리고 조금 지난 사실 90년대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옴진리교? 예. 옴진리교? 아, 일본에. 일본. 일본. 네. 그 사건도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? 비슷하죠. 네. 근데 더 악독하고요. 1995년이었죠. 일본 동경 지하철 내 사린가스. 아주 치명적인 화학 무기죠. 신경을 마비시키는 거. 예, 예. 5천여 명이 중경상을 입는 엄청난 참사가 발생합니다. 그래서 전 세계의 그런 무고한 시민, 일반 민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최악의 그 대중교통을 이용한 테러였죠. 원래 그들이 목표로 했던 것은 단지 이렇게 도쿄 지하철 3역이 아니었어요. 일본 전역. 일본 전역. 일본 전역의 인구의 대부분을 다 몰살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. 예. 자기들만 살아남아서 새로운 일본을 건설하겠다. 너무 무섭다, 진짜. 정말 무섭죠. 결국 나중에 체포돼서 사형당했죠. 옴진리교의 교주가 참선 뭐 요가 이런 걸 이 교주가 수행을 좀 했어요. 그래가지고 공중부양. 응? 어? 공중부양. 응? 어? 공중부양. 응? 어? 을 이렇게 한다고 실제로 하는지 모르겠어요. 아, 근데 교주가? 예, 교주가. 아, 한 영상은 없어요? 영상이 있나 봐요. 아니, 이게 사진으로 네. 제가 이 사진 한번 진짜 얼핏 본 것 같아요. 이게 그 교주 아사라가 공중부양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 밑에 뭐야? 사진. 아, 밑에는 사진이 뭐 떠있긴 떠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머리카락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. 오랫동안 떠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잠깐 바람이 잠깐 사이 이렇게 떠 있는 모습. 아, 이렇게 한 거야? 그런 것 같은데. 누가 봐도 그렇게 머리카락이나 뭐 이런 것들이. 머리카락이. 한번 잘 해보면은 해봐요. 앉아서 뜰 수가 없을 텐데. 아니, 저 양반 다리로 이렇게 앉아 있고서. 그러니까 이걸 연습을 많이 하면 이렇게 이게 생기거든요.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굉장히 좀 약간 우스꽝스러울 수 있는데 이 그 당시 이제 그 일본의 젊은이 횡행했었던 그 오컬트 문화. 그래서 이 사진 하나로 이 아사하라가 스타가 되어가지고 또 이제 옴진리교를